우리는 매일 슬픔 한 조각을 삼킨다. 프레데릭 시프테.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귀찮은 사람들과 한자리에 있어야만 할 때는 최고의 형이상학적 자리 비우기 기법을 쓴다. 그건 바로 어딜 가든 항상 소지하는 소설책이나 에세이집에 몰두하는 것이다. 가령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하나 주고 약 30분간 논평을 쓰게 하고는 그동안에 난 지난 수업 시간에 읽기 시작했던 챕터 하나를 마저 끝내곤 한다. 끝없이 늘어지면서 나를 학교에 붙잡아놓는 교사회의 시간에는 미리 받은 회의 자료에 몰두하는 척 하면서 그 속에 책을 숨겨놓고 읽는다.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도 지루해지면 이런 식으로 훌쩍 딴 세상으로 가버린다. 설령 펼치지 않더라도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. 정신이 부재하는 삶의 구역과 자유구역의 경계선을 언제라도 넘나들게 해주는 친구가 내 손 닿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. 삶의 구역은 어리석음, 범속성, 진부함이라는 세력이 점령한 구역이다. 자유구역은 정신이 상상과 지성의 영역을 자유롭게 오가는 구역이다. 나는 책에서 낯선 세상을 찾는 게 아니다. 내가 독서를 정신적 이동 기술로 삼는 이유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내게 가장 친밀한 거처들을 되찾기 위해서다. 다시 한번 말하건대 나의 동족들이 더없이 진지하게 분투하는 그 무대에서 유독 난 유배당한 듯 낯선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다.